한교육은 한해 업무를 시작하는 시무식을 앞두고 들뜬 마음으로 출근을 하게 되는데. 다들 오늘 시무식 있는 거 알지? 어, 네! 오늘 회사 방송이 고장나서 인터넷으로 한다니까 다들 그룹웨어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봐. 아, 맞다. 오늘 시무식 한다 그랬지? 아, 여깄다. 어, 이건 인터넷 방송? 이제 곧 시작하니까 다들 집중해. 그리고 절대 채팅 치지 마. 특히 한규혁, 알았어? 어, 네. 안녕하십니까, 너희그룹 사원 여러분들. 벌써 2019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 저거 뭐야? 이번 연도 너희그룹의 핵심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아, 고춧가루 얼마나 큰 깍두기를 먹었길래 저렇게 큰 게 껴? 저 또한 허심탄회하게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아, 저 신경 쓰이네 저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절대로 채팅 치지 마. 특히 한규혁, 알았어? 아, 됐어.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더 이상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 아, 진짜 아무리 그런다고 왜 아무도 말 안 해주는 거야?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상대 대방 기분이 상하지 않게. 아니 좀 누가 좀 말해줘. 누가 말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본인이 직접 소통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니 괜히 말했다가 찍히면 어떡해. 괜히 말했다가 찍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윗선에서 최대한. 내가 모르겠다 이씨. 모두가 모두에게 솔선수범하는. 음? 안규혁 너 미쳤어 이 새끼야. 아니 진짜 눈치도 없어요. 아 진짜 잘리고 싶어서 환장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도 말을 안 해줘가지고. 빨리 좀 회장실 가서 대가리 맞고 와 새끼야. 네, 알겠습니다. 아이디 태권도 김오띠 어디 부서 누굽니까? 됐다 진짜. 영업팀 사원 안기욱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진 퇴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주 잘했어요 안기욱 사원. 올해 키워드인 소통을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줬네요. 아주 훌륭해요. 감사합니다. 아 그럼 올 한해 소통을 가장 잘한 직원을 뽑아서 보너스로 경력금 5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소통을 주제로 이행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이디 SKEK953 회장님 너무 멋지십니다. 고마워요. 아이고 이거 너무 빨리 올라가서 읽지도 못하겠는데요. 누가 앞정 좀 갖다줘요. 채팅창 좀 고정시켜놓게. 너무 재밌지요. 아니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다들 뭐야 얌체같이. 어우 진짜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봤나.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응? 이게 뭐야? 별풍선? 가상화폐 같은 겁니다. 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리액션을 합니다. 리액션? 누구누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뭐 이런식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태권도 김오띠님 별풍선 100개 아주 나이스해요. 아이고 홍보팀 박승진님 별풍선 109개 아주 베리굿이에요. 회장님 왜? 109개를 받으시면 개처럼 짖으셔야 합니다. 뭘? 개? 개?